창세기 1장 9절입니다.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. 와요메르 엘로힘 이카브 하마임 미타핫 하샤마임 엘 마콤 에하드 부테라에 하야바샤 바이히 켄.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바요메르 엘로힘 이카브 하마임 미타핫 하샤마임 엘 마콤 에하드 부테라에 하야바샤 바이히 켄. 네. 바요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. 누가요? 엘로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. 비카브 이카브 모이게 하라, 이카브 모이게 하라, 하마임 그 물을 모이게 하라. 어디로요? 마타핫, 미타핫, 미타핫이죠? 미타핫 아래로 모이게 하라. 어디 아래요? 하샤마임 그 하늘 아래에 그 물을 모이게 하라. 엘, 엘은 어디로라는 뜻이죠. 어디로? 어디로 모여요? 마꿈, 네. 어떤 장소로 모이게 하는 거예요? 어떤 장소냐? 에핫, 한 장소죠. 하나, 에핫, 한 장소로 하늘 아래에 모이게 하라라는 거죠. 그래서 부테라에 그런 나타나게 하라, 부테 아래 나타나 그리고 나타나게 하라. 하야바샤 그 하야바샤 그 땅을 그 마른 땅이 나타나게 하라. 그래서 와이히 그래서 그것이 켄 그렇게 되었습니다. 네,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요메르 엘로힘 이카브 하마임 미타핫 하샤마임 엘 마콤 에핫 부테라에 하야바샤 바이히 켄. 네, 조금 더 빨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요메르 엘로힘 이카브 하마임 미타핫 하샤마임 엘 마콤 에하드 부테라에 하야바샤 바이히 켄.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. 바요메르 엘로힘 이카브 하마임 무타핫 하샤마임 엘 마콤 에하드 부테라에 하야바샤 바이히 켄. 수고하셨습니다.